진짜 여기 바람 집에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대낮에 구겨 넣어서. 길이 아주 너무 예쁘죠? 씨. 시력 안 좋은 사람 여기 오면 그냥 한 2.0 될 것 같아. 와. 네,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설아 씨입니다. 네, 폭염이 절정인 요즘 모두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더위를 피해서 민둥산 산행 겸 계곡 탐사를 위해서 지금 강원도 정선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발구덕 마을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 민둥산을 최단 코스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와, 지금 여기 기온이 20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시원합니다. 아. 큰 돌리네 안에 형성된 발구덕 마을이고요. 민둥산이 보입니다. 인도를 따라서 한 200m 정도 올라오면 숲으로 들어가는 길이 나오는데요. 와, 이거 매미 껍데기예요. 이 가운데 여기를 통과를 해서 얘가 나가고, 껍데기만 아주 이렇게 원형이 잘 보존된 상태로 붙어 있는데요. 상당히 신기합니다. 처음 봤어요. 처음에는 진짜 그냥 매미인 줄 알았는데, 와. 지금 임도로 올라서는 길에 풀이 상당히 우거졌는데요. 이렇게 숲이 우거진 구간은 굉장히 짧아요. 네. 그래서 바로 여기 위에가 임도입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와, 바람 불어요, 여기 올라오니까. 아까 처음 출발했던 임도에서 산길로 접어들지 않고 임도를 따라서 쭉 오게 되면 다시 이 길과 만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한여름이고 하니까 일부러 임도를 걷지 않고 숲길로 가로질러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제 민둥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인데요. 아, 지금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리긴 했는데요. 와, 실제로는 아주 그냥 사방이 초록초록한 게 정말 예쁩니다. 와. 한여름 태양이 강할 때에는 이 코스보다는 대부분 이 민둥산 산행 때 많이 올라가시는 저쪽 증산초등학교 방향으로 올라가시는 게 좋아요. 그쪽에서 오면은 한 7분 능선까지는 이렇게 나무가 우거진 숲을 지나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게 산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민둥산은 해발고도가 1000m가 넘는 산이잖아요. 1119m. 외우기도 쉽죠. 와, 이 정상부가 능선으로 되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민둥산은 이 바람이 굉장히 잘 통하는 지역이라서 한여름 때학볕도 이 민둥산에서는 맥을 못 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맘때 가을쯤
네, 억새가 노래지기 전에 왔었는데 아 그때 그 풍경을 잊지 못해서 오늘 또 왔어요. 아 진짜 시원해요. 진짜 여기 바람 집에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배낭에 꾸겨넣어서. 지금 발구덕 마을에서 출발한 지 25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벌써 민둥산 정상에 도착했는데요. 아, 오늘 정말 바람까지 불어서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정말. 아, 이제 민둥산 정상석이 보이는데요. 정상석이 두 개가 있어요. 이쪽은 중산초소 방향에서 올라오는 길이고요. 민둥산은 정상부에 나무가 없어서 네, 이 민둥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 정상의 풍경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이 지역에 나물이 잘 나게 하기 위해서 해마다 불을 질렀기 때문이라고 해요. 지금 이쪽에서 보이는 풍경이 마치 이 목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시. 이 민둥산은 참억새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억새에 관련된 또 재미있는 전설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하늘에서 내려온 말이 주인을 찾기 위해서 보름 동안 이 주변 마을을 막 이렇게 헤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후에부터 산에 나무가 자라지 않고 이렇게 참 억새만 났다고 하는데요. 그 말이 주인을 찾았는지 아니면 찾지 못해서 다시 하늘로 돌아갔는지 그 뒷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이제 왔던 길을 되짚어서 내려갈 건데요. 이 민둥산에는 억새 말고도 볼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바로 저기 앞에 보이는 네, 호수까지는 아니고요. 작은 못? 네, 바로 저건데요. 저거는 바로 카르스트 지형인 네, 돌리네입니다. 영월, 제천, 정선 네, 이 지역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 석회암 지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돌리네라든가 아니면 석회동굴 같은 이런 그 석회암 지형이 많이 발달이 됐는데요. 이 돌리네는 이 석회암에 그 석회암이 용식되어서 만들어진 이렇게 움푹 패인 저런 지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작은 돌리네가 네, 여러 개가 합쳐져서 마을을 형성할 정도로 굉장히 커진 것, 네, 그런 거를 우발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밑에 있는 발구덕 마을이 이 우발레에 형성된 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앞에 물이 고여있는 돌리네가 보이는데요. 이 돌리네는 이 물이 빠지는 배수구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을 때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이 돌리네에서 유래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이 지역에서 밭일을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돌리네의 배수구에 빠져서 네 그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 바로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초록빛 억새와 함께한 네, 민둥산에서의 아침 산책을 마치고 네,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일정을 향해서 네, 이제 갈 건데요. 지금 제가 갈 광대곡이라는 계곡은 정선의 화암팔경 중에 네,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알려지지 않은 네, 비경을 간직한 그런 계곡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좀 험하다고 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좀 걱정도 되고 긴장도 되고 또 그만큼 네, 설렙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민둥산에서 조심조심 다시 그 발구덕 마을 쪽으로 하산을 해서 네, 여기서 멀지 않은 광대곡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작은 꽃도